분유가 기가 막히잖아요. 예. 예. JP는 그분의 특징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꼭 끄집어내서 맞춤형 칭찬을 해주세요. 아, 김종필 전 총재는? 예. 종필 총재가 제가 대변인일 때 그 특징을 보셨던가 이러시더라고요. 군더더기 없어. 예. 깔끔하죠. 예. 87년인데 통일민주당 양김이 짧지만 같은 당을 하셨어요. 예, 예. 예,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, 상임고문 김대중. 그걸 합의하시던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제가 동교동 자택에 조금 먼저 가 있었는데 귀가를 하시더라고요. 조금 퉁명스러운 얼굴이셨어요.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? 그랬더니 말도로 상임고문 하랍디다. 상임고문이 무엇하는 자리인가 알아봤더니 물어보면 대답하는 자리랍니다. 그런데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. 이낙연 목소리로 다 하시면 어떡하나요? 네네. 뭐. 자, 그러면은 후보가 대신 하시는 것으로. 예. 후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다.